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네.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의 신작 에어차일드 660 컴프레서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편의상 660이라고 막 나올 수도 있어요. 660, 660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이로켓의 에어차일드 660는 역대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페어차일드 660의 사운드를 컴팩트한 사이즈에 완벽하게 녹여낸 페달입니다. 이 660 스타일 컴프레서 페달은 단순한 다이나믹 컨트롤 이상의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하네요. 에어차일드 660에 영감을 준 스튜디오 하드웨어와 마찬가지로 스레셔홀드 컨트롤이 0으로 설정되어 있어도 기본 사운드가 더 좋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컴프 실행 후 고주파 손실을 보정할 수 있는 톤 컨트롤과 드라이 시그널과 컴프 시그널을 믹스하는 블렌드 컨트롤이 포함되어 있어 연주자가 생각하는 완벽한 컴프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미리 오늘 이 제품을 준비를 하면서 한 줄 평을 먼저 머릿속에다가 담아서 왔고요. 짧게 얘기를 해주자면 이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는 항상 발전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디자인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계속해서 뭔가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이 실제로 이 페어차일드 660 같은 경우 저도 이 장비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찾아보니까 에비로드에서 60년대에 8대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서 지금까지도 8대가 남아있다고 8대보다 더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에비로드 스튜디오에도 8대가 남아있고 이 중고를 구할 수가 있긴 있어요. 중고를 구할 수가 있는데 660 같은 경우는 있는데 말이 안 되는구나. 네, 660 같은 경우는 그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은 뭐 한 3천에서 4천만 원 그리고 이제 670이라고 해서 요거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모델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4천에서 한 6천만 원 정도 효과를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한 대군요. 그렇죠. 그 사운드를 제대로 구현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페달형 이 에어차일드 660를 접근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이 페어차일드 660을 모르시더라도 이 컴프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편 꼭 참고를 하시고 네. 멋진 사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풋 레벨을 조절합니다. 톤, 이펙트의 톤을 조절하고요. 블렌드, 드라이 시그널과 컴프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스레시홀드, 압축이 시작되는 음압을 설정합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한번 네. 들어볼게요. 오, 좋습니다. 눌러볼게요. 제가 리뷰하기 전에 네? 잠깐 쳐봤거든요. 네. 제이로켓에서 이제 만든 페달 중에 감히 이제 얘가 1등이지 네?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페달 중에서 네. 일단은 뭐 그걸 한번 느껴보죠. 지금 상품 설명에서 네? 아무것도 안 걸어도 그냥 소리가 좀 좋아진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말 그대로 다 0 상태에서 네. 그럼 차이가 진짜 얼마나 있는지 꺼볼게요.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게 컴프레서지만 블렌드 네. 노브가 있기 때문에 그냥 켜놓고 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뭐 이제 물론 이 컴프에 대한 색깔을 이제 느끼려면 이제 블렌드를 그냥 안 쓰고 느껴봐야겠죠. 네. 그러면은 아까 조금 더 줘야겠네요. 네.
좋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예전부터 어떻게 보면 조금 굉장히 자주 언급되던 논란 중에 하나인데 이 팩터가 착색 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밟았을 때 이 기타 본연의 사운드를 너무 해치는 이펙터. 물론 이 이펙터라는 것 자체가 밟는 순간에 소리가 바뀌는 그죠? 그냥 착색이죠. 그죠? 제품이기 때문에 이 착색이란 말 자체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예를 들어서 프리 가장 많이 쓰죠. 프리 프리 같은 경우에 이 진짜로 연주자가 좀 당황할 정도로 원래 밟기 전 소리와 밟은 후의 소리가 확 이렇게 전환이 돼버리는 제품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물론 그런 게 좋아서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죠? 이게 어떤 게 옳다 그러다 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에 나오는 이런 멋진 이펙터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뭐냐면 물론 블렌드 노브도 달려있지만 기존 기타와 앰프의 그 시그널, 사운드 자체에 약간 존중을 표하면서 양념을 치듯 좀 더 멋있는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이펙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예 밟으면 밟기 전과 밟은 후가 완전히 달라졌다면 지금은 기존의 사운드를 그대로 조금 유지를 해주면서도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고 타이트하게 소리를 낼 수 있을까를 연구를 많이 해서 그런 제품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에어차일드 660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멋있는 사운드를 들려주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소리가 훨씬 더 입체적이고 더 살아있는 듯한 네. 느낌을 주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 끝까지 한번 줘볼게요. 네. 이런 느낌이 나죠. 지금 그러면은 제가 좀 아까 해봤을 때 좀 좋았던 거. 네. 이거는 지금 되게 걸린 듯 안 걸린 듯 그죠? 기분 좋은 서스테인. 여기서 네. 좀 더 줘볼게요. 그러면은 네. 아까 제가 해보니까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여기서 톤도 한번 더 줘볼까요?
굉장히 맑고 투명한 멋진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다양한 컴프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 멋있는 컴프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J-Rocket 오디오 디자인스에서도 에어차일드 660를 발매를 하면서 컴프 싸움에 다시 한번 참전을 하게 됐는데 사운드 들어보시고 평소에 나 컴프에 관심이 있었다 하나 구매할 때가 됐는데 하셨을 때 꼭 이 친구를 리스트에 올려놓고 고민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은총씨 먼저 J-Rocket 오디오 디자인스의 에어차일드 660에 대한 평 주신다면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2024년 네? 기준 J-Rocket 넘버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너무 좋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로 갱신됐습니다. 얘가 저에게 컴프 1등 타 브랜드 다 포함해서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칼리76이라든가 정말 좋은 명 컴프들 이야기를 네? 우리가 리뷰 때 많이 했었고 잘 만든다 그리고 뭐 때때로는 얘는 칼리76에 도전하는 대학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얘는 얘도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그 정말 스튜디오 컴프 사운드를 네네. 잘 표현한 거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아까 계속 치면서 느꼈던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컴프레서를 걸었을 때 이제 컴프 질감이 좋다라는 네. 게 있고요. 컴프레서를 걸었을 때 컴프 자체가 소리가 좋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믹스 같은 거 할 때도 그냥 뭐 예를 들면 LA-Twain 뭐 쉽게 설명드리면 뭐 튜브테크, 네. 뭐 LA-Twain, 뭐 맨리 뭐 여러 가지 브랜드들 있잖아요. 네. 이게 왜 회사 스튜디오에 갔을 때 그런 회사 브랜드별로 컴프레서가 있냐면 물론 컴프레서가 걸리는 속도 얘들이 반응하는 속도 뭐 어떤 거는 좀 느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타악기라든가 빨리 어택이 강하고 빨리빨리 사라지는 어떤 악기들에는 그 컴프가 올리지 않기 때문에 뭐 이 컴프가 올리고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컴프가 가지고 있는 톤이 있어요. 그 컴프에 입혔을 때 소리가 EQ적인 걸로 접근하게 되는 그런 착색감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톤이 올라오고 네. 소리가 굉장히 이거는 거의 호불호가 없다. 없겠다. 이거는 그냥 100% 호일 것 같고 정말 이거는 뭐 모든 장르를 하시는 분들한테 다 추천드리고 이거는 빈티지한 느낌부터 해서 방금 이제 마지막에 들려드렸던 그런 스튜디오 사운드까지도 충분히 나니까 이거는 여러분 그냥 구매 리스트에 넣어두시고 컴프레서 이거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예고해드린 대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Rocket 오디오 디자인스는 보이지 않았고 흐른다. 흐르는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그렇고요. 뭐 케이스 디자인 모든 뭐 사운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새 제품이 나올 때마다 신작이 나올 때마다 항상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도 좋았지만 지금은 더 좋은 브랜드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참여할 것을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